This is BBC World News. 进展目前已经进入到了春运的高峰时间。 Projet de renouvellement, de rassemblement. 重点地区细颗粒物 PMR. 나라방 뉴스 살펴봅니다. 글로벌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세계 각 나라가 한동안 완화했던 제한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오늘부터 긴급사태를 발효하게 돼요. 그래서 음식점 영업시간을 단축하고요. 올림픽 무관중 경기를 하는 곳도 6개 지역으로 늘렸습니다. 네. 태국은 수도 방콕을 비롯한 고위험지역 10곳에서 심야 통행금지 또 지역간 이동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요. 네덜란드도 술집을 자정까지만 운영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클럽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또 포르투갈과 스페인 카탈루냐는 심야 통행금지를 도입했고요. 지금 스페인의 다른 지역 정부들도 중앙정부와 법원에 통금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중해 섬나라 몰타가 14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할 예정인데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건 몰타가 유럽에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호주도 시드니가 속한 뉴 사우스 웨일스 주가 봉쇄 조치를 강화했어요. 그래서 실외 집합이 이제 두 명으로 제한이 됐고요. 가족 중에 한 명만 하루에 한 번 생필품 구매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나 심각하냐면 월드오미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42만 8,500여 명인데요. 그 전주 평균이 38만 4,300여 명이었기 때문에 10% 약 4만 4,2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지금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가 8일 하루에 3만 8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우리도 4단계 지금 네.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네네. 지금 방역 조치를 시행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 보니까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강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영국 등의 일부 국가는 앞으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서 방역을 완화할 방침을 세웠어요. 네. 참 대비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감의 경우는 매년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만 경제 봉쇄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독감처럼 코로나19 위협을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방역 조치만 하면 충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국가들이 그 접종률에 힘입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이런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특히 영국이 대표적입니다.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2,548명이 나왔어요. 지금 1월 하순 이후에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섰는데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감염 비중이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존슨 영국 총리는 19일로 예정된 마스크 의무 착용 및 거리 두기 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8월 16일부터 백신 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확진자 접촉 시에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65% 이상이 이미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서 사망자 수가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제 지금 델타 변이도 확산되고 있고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계속 권고하겠다라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존을 모색하겠다라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지면 봉쇄를 하지 않고 감염자 추적,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고 독감처럼 위중증 환자 또 사망자 수만 관리하겠다 이런 발표를 내놨었는데요. 네. 지금 싱가포르가 9일 정오 기준으로 지역사회 감염자가 1명이었습니다.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다 해외 유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차 접종률이 62.8%, 2차 접종률이 37.4%인데요. 앞으로 백신 접종률이 7, 80%에 달하면 일상생활을 거의 회복해도 감염 상황이 크게 악화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식사 제한 인원이 풀리긴 했는데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어요. 그리고 마스크 의무 착용,
거리 두기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되 서두르지 않고 단계를 서서히 완화하면서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방법을 터득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네. 지금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금 완화를 할 것이냐 방역을 강화를 할 것이냐 이렇게 약간 다른 길을 가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어느 쪽이 효과적일 것인가 이것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관심을 모았던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의 우주 관광 시범 비행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서부 기준으로 11일 오전 7시 40분쯤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선 VSS 유니티가 모선인 VMS-2부에 실려서 미국 뉴멕시코주 우주센터에서 이륙을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뒤에 지상에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모선인 2부가 동체 아래에 유니티를 매달고 13.6km 상공까지 올라간 뒤에 이 유니티가 2부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고도 88.5km까지 도달해서 한 4분 정도 중력이 거의 없는 미세 중력 상태를 체험한 뒤에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네. 브랜슨 회장, 버진 갤럭틱 소속 조종사 2명 그리고 임원 3명이 탑승을 해서 총 6명이 다녀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브랜슨 회장이 억만장자들이 벌이고 있는 우주비행 경쟁에서 앞서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올 연말에 비행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앞당긴 거죠? 네. 아마존 창업자 베이저스가 7월 20일에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일정을 당겼습니다. 이번 비행은 우주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홍보 전략인데요. 버진 갤럭틱이 내년부터 완전한 상업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억 8천만 원 정도 가격에 이미 600여 장의 우주 관광 티켓 를 판매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다 판매됐어요? 네, 판매가 됐습니다. 디카프리오도 구매를 했다 이렇게 그래요? 네, 알려져 있어요. 참 반면 이제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는 20일에 아폴로 11호 달 착륙 52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이제 우주 관광 체험에 나설 계획이고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도 9월에 일반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서 지구를 공전하는 궤도 비행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머스크도 같이 갈 것인지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쟁자들이 이제 머스크는 발사장에서 우주 비행을 직접 지켜봤고요. 베이조스는 SNS에 비행을 축하한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이제 서로 경쟁 관계니까요. 이렇게 다른 메시지도 남겼는데 지금 베이조스는 그 자사의 우주 로켓이 이번 브랜슨의 우주 비행선보다 더 높이 비행한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국제 항공 우주 연맹은 고도 100km인 카르만 라인을 넘어야 우주로 정의를 하는데 그 브랜슨의 우주관광은 88.5km니까 여기에 못 미친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축하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좋다. 네, 우리가 진정한 우주 여행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하지만 이제 버진 갤럭틱은 나사랑 연방 항공국이 고도 80km 이상을 우주의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도 우주관광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는 이제 뭐 화성 이주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에 도달하는 것과 더 먼 궤도까지 가는 건 큰 차이가 있다라면서 지금 뭐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의 우주 관광은 우리 스페이스X랑은 굉장히 다르다 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네. 정말 우주전쟁이 본격화되는 네. 모습이네요. 스타워즈입니다. 예. 아, 참 이런 날이 오는군요. 그렇죠. 자, 지난 7일에 암살된 아이티 모이즈 대통령의 암살 배후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상을 입고 지금 치료 중인 영부인 마르티 모이즈 여사가 10일에 처음으로 육성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개헌 국민투표와 올해 연말에 대선을 치르려던 남편의 계획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소행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습니다. 앙투안 아이티 전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한 재벌들이 암살 배후에 있다. 이렇게 주장 했는데요. 왜냐하면 모이즈 대통령이 아이티의 각종 정부 계약을 독점적으로 누리던 기득권층을 해체하기 위한 정책을 권위적으로 밀고 나갔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었기 때문입니다. 네. 또 다른 야당 정치인 분노하는 모이즈 대통령이 경호원들에 의해 살해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지금 아이티계 미국인 2명 콜롬비아인 28명이 범행에 가담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범인들이 검거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제 콜롬비아인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암살 범으로
이슈로 지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까 살해 협박을 받았던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채용이 됐고 실제 암살의 배우는 따로 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암살 배우나 동기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IT 정부가 지금 추가 테러가 우려된다라면서 미국의 병력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군사적인 도움은 제공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대신에 FBI 그리고 국토안보부 당국자들을 파견해서 수사에는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UN에도 이제 IT가 파병을 요청했는데요. UN도 요청을 받았다라면서 현재 이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IT의 권력 투쟁이 참 심상치 않은데 그렇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승계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3만 명이나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4월에 총리가 돌연 사임해서 그 외교장관이었던 지금 조제프 임시총리가 임시총리를 맡았던 상황이어서 이 사람은 내가 지금 국정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있고요. 대통령 암살 이틀 전에 이 조제프 임시총리를 대신할 새 총리로 지명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공식 취임 선서를 하진 못했지만 내가 이끌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IT 상원이 그 랑베르 상원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지명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선거가 제때 치러지지 못해서 하원의원 전체 임기가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출된 사람은 정통성이 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3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네. 3명인데. 3명. 아, 네, 3명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